본격적인 설 연휴를 맞아 서울역은 귀성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든 시민부터 아이의 손을 잡고 이동하는 가족들까지 들뜬 귀성객들은 고향집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기차 출발 시간이 다가와 분주히 뛰어가는 시민도 보입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돼 코로나 감염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가족과 지낼 생각에 마음은 이미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14,000명 이상 남아가지고 저희도 좀 망설였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쌍둥이를 눈 빠지게 기다리시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조심해서 올라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모두 건강하시고 저희도 애들 잘 키워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설날이니까 내려는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려가기는 하는데 이제 걱정되기는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는 못 보고 가족끼리 그래도 다 모여가지고 밥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속버스 터미널도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지 못해 아쉽지만 오랜만에 뵐 부모님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희 집은 아무래도 이번에도 저번처럼 같이 못 모일 것 같아서 그냥 가족끼리 떡국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낼 것 같아요. 부모님도 오랜만에 뵙고 떡국도 이번에 처음 먹고 이번에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할머니랑 이제 부모님 뵈러 가는 길이어서 드리려고 급하게 산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 좀 자주 내려갔었긴 했는데 이렇게 명절 아니고서는 또 내려가기 힘드니까 그 마음으로 그냥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좀 심했잖아요, 코로나가. 그래서 나눠서 할머니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4명 이하로 할머니 집에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서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에 타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터미널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방역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천지TV 김영철입니다.